불행으로 오면 결국 개인의 삶의 복지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 그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에서 뻥 뚫린 부분, 이 사각지대가 거의 정확하게 비정규직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못 사는 분들, 아예 일조차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복지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들은 대개의 경우 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 연금 이런 것들에 말이죠. 근데 사실 일은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힘든 이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그 위험을 풀링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이런 불공정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 나라 경제 성장을 뭐 젊은 시절부터 다 보고 오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좀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좀 물려주자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출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 실업 문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정말 그 큰 문제입니다. 예. 일단 실업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실업이 돼가지고야 밥벌이가 안 되죠. 밥벌이를 못하는 거 죽으란 얘기인데 이런 사태를 대량으로 방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사람을 쓰면은 또 기업이 못 견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밥벌이가 생계의 수단인데 그 터전이 기업인데 기업이 쓰러지는 국면까지 가면은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니까 우선 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청년 실업입니다. 예. 경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여럿을 뽑아놓고 써봤더니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좀 부실하고 하면은 사업이 어려워질 때는 부실한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그건 정당한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은 그런 경쟁을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자로 몰립니다. 이게 네.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네.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공정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보고 기존에 고용된 그 근로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하는 메커니즘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우리 청년 실업 문제의 인식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네. 좀 뭐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청년 실업 부분은 단골 메뉴예요. 예. 항상 청년 실업 해결한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도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협력 중소기업에 일하다가 다음에 대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대기업에 일하던 분들이 협력 중소기업에서 뭐 기술을 지도한다든지 경영을 지도한다든지 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관행을 만든다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청년들 상당한 청년들이 중소기업 갈 겁니다. 그다음 대기업 입장으로 봐가지고 인원들을 훨씬 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행을 좀 기업이 좀 과연 고민했느냐. 그다음 정부가 청년 실업 이야기 하실 때마다 그냥 뭐 예산하고 그때 참 설득 넘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야지 기업도 따라오고 그다음 노동조합이 이제 그 장벽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노동조합,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걸 설득해가지고 대기업 노동조합 양보해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대학을 설득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외형만 커져 있지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하는 데 필요로 한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네.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식과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우리 지금 이 대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식과 기술의 융합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대학 스스로가 좀 자문자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직장에 있는데 네. 노사가 늘 대립의 구도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회의 그렇죠. 단면입니다. 이른바 산업의 평화, 노사의 문제. 이건 또 어떻게 지금 그 제품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요. 참 좀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노사가 막 이렇게 다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참 볼상 사나운 건데요. 예. 쌍용 자동차 뭐 예를 든다 그러면 그 노사가 대립하다 보니까 쌍용 자동차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원래 쌍용 자동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지금 저렇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평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대안들,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경쟁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협력을 했다라면 구조조정 이야기가 필요 없죠. 예.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 노사관계를 조금 더 신뢰, 협력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이 고용을 안정시키고 사실은 뭐 고용 안정 정도가 아니라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복지 사회도 사실은 좀 더 그 고용과 좀 연계되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시는 그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 예. 그리고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노인들도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그 청년들도 고용을 높이는 뭐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은 복지 혜택을 받고 국가로부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인들도 일찍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이 청년 인턴들을 1대1 멘토십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간에 굉장히 아름답게 청년 실업과 그 노인 일자리가 같이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상당한 기업들의 경우는 그 지배구조를 보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식도 분산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노사 대립 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그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있죠. 채용의 권한이 있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있습니다. 예.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노사 분규가 터졌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해묵은 이제 그때 이후로 노사 간의 해묵은 적대감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면서 네. 오해와 불신을 증폭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기업 얘기 들어보면 노조가 참 나쁜 것 같고 노조 얘기를 또 들어보면 대기업이 참 나쁜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거 다 알 건 압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역시 규칙과 절차의 공정성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잡아가야 하고 그런데 자꾸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타협을 해라, 자율적으로 해결해라고 하는데 이 부당한 힘이 서로 악의에 받쳐가지고 악에 받쳐서 대결하는 장소에서는 그 타협이 아니라 야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지금 네. 한국의 노사 문제의 본질은 예. 외부에서 엄정한 규칙과 절차의 공정성으로 풀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복지학자가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의 그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는 노사 간의 서로 상생이나 또는 돌보고 하는 이런 문화는 그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노사 문제를 그 경제 논리 혹은 노사 간의 문제로만 풀려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해고를 당하고 나면 노동자들은 끝입니다. 근데 예컨대 복지국가가 발달해서 네. 예컨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것이 보장